개교 12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이 생명의 역사, 이런 작품전을 통해서 더 새롭게 우리 속에 꿈틀거렸으면 좋겠고, 우리 속에 더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, 참 고맙습니다.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기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최민준 목사님은 성화에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항상 치유의 그 감동을 주는 그 영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저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제자도라고 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.